꽃송이를 찍을 것인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느낌이 아주 행복했습니다. 여기 저 여기 조금 더 가면 그 탄소공원 있거든요. 탄소공원 그냥 자연 방치되어 있는 공원. 탄소공원에 가서 꽃이 얼마나 피었는지 네, 제가 봄꽃 사진을 몇 개 찍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군자교라는 건데요. 그 군자교 아래로 통과해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나가면 그 다음에 이제 탄소공원이 나옵니다. 네, 사진을 무턱대고 아무 생각 없이 찍으면 사진도 아무렇게나 찍힙니다. 아무 사진이나 나오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보통 조금 고민을 해서 찍을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은 두 가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결정은 무엇을 찍을 것인가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무를 찍을 것인가, 꽃을 찍을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찍을 것인가, 이런 피사체를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나무 전체를 찍을 것인가, 아니면 나무 중에서도 이 부분만 찍을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정은요, 어떻게 찍을 것인가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해서 찍을 것인가, 아니면 좀 멀리 떨어져서 찍을 것인가, 아니면 이쪽으로 살짝 틀어서 이렇게 햇빛이 이렇게 비껴드는 이런 사진을 찍을 것인가. 그 어떻게 찍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우선 고려를 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수평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도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이 풍경 사진을 찍을 때는 수평을 맞추고 구도를 잡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수평을 어떻게 맞추느냐, 그리고 구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사진의 품격이 아주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수평을 못 맞추면 아주 불안정한 사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요 앞에 제가 그 풍경을 쭉 촬영을 할 건데요. 이 앞에 풍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 멀리의 산 능선, 그죠? 그리고 요 밑에 쪽에 능선 바로 아래쪽으로 지나가고 있는 자동차 도로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 도로를 중심으로 구도를 맞추고 수평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안정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 수평을 맞출 때는요, 이 스마트폰 안에 안내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렇게, 그죠? 요렇게 하면은 이제 그 여기 보면 환경 설정, 요걸 누르시면 요 하위 메뉴 중에 쭉 이렇게 올려보시면 여기 안내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요 안내선이라는 것을 요렇게 활성화를 시켜주면 이제 카메라에 이렇게 하얀 선이 이렇게 가로 세로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하얀 선, 이 화면을 9등분한 이 하얀 선을 기준으로 해서 수평도 잡고 그 다음에 그 구도도 잡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감안해야 될 것은 앵글입니다. 앵글. 그러니까 파각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카메라를 어떤 높이에 맞추느냐, 그러니까 눈높이에 맞추느냐, 아니면 좀 이렇게 몸을 굽혀서 아주 이렇게 아래서 위쪽으로 향하게 찍느냐, 아니면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보는 형식으로 찍느냐, 이걸 이제 앵글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화각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사진의 느낌이 아주 확 달라집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선 자세로 모든 피사체를 그냥 선체로 찍거든요. 그래서 우리 눈보다 낮은, 키가 작은 피사체들은 항상 이렇게 조감샷으로 찍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보다 키가 큰 나무들은 항상 이렇게 부감샷, 안각, 이런 샷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 그 튤립이 쫙 길가에 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서서 이렇게 내려보면서 찍기만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아주 평이한 사진밖에 안 찍혀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도 늘 보는 시각으로 찍히게 되고, 그러면 사진이 뭔가 개성이 없는 거죠. 그럴 때는 화각을 바꾸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몸을 바짝 낮춰서 이렇게 하늘을 배경으로 찍는다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밋밋한 사진보다는 이런 사진이 훨씬 더 좋은 거죠, 그죠? 느낌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네, 사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광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어디서 비치느냐에 따라서 사진의 분위기나 품격이 확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순광으로 찍느냐, 측광으로 찍느냐, 역광으로 찍느냐, 이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순광이라는 것은 해가 이렇게 비치는 쪽, 그 빛이 비치는 쪽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것, 이런 방향으로 촬영하는 것을 순광으로 촬영한다 이렇게 하고요. 반대로 이렇게 광원, 조명이 비치는 쪽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마주보면서 이렇게 찍는 것을 역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빛이 드는 방향으로 이렇게 찍는 것을 측광,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실 때 이 광원, 그러니까 햇빛이 어디서 비치느냐, 아니면 불빛이 어디서 어느 방향으로 비치느냐, 이거를 잘
구별을 하셔서 찍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역광으로 찍으면 이 피사체, 지금 여기서는 이제 피사체가 튤립꽃인데요. 이 튤립꽃의 윤곽이 아주 뚜렷하게 사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그 윤곽선만 이렇게 잘 나오게 그렇게 찍는 사진을 프로필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프로필 사진을 전문으로 찍는 그런 사진 작가들도 있습니다. 네, 여기는 오솔길이 아주 멋있는데요. 이제 탄소공원에서 그 늘솔길 공원이라고 그 양떼목장 있는 공원으로 넘어가는 우리 동네의 마을길입니다. 해가 너무 많이 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사진 찍기는 좀 힘들 것 같네요. 뭐 찍는다 해도 빛을 고려한 좋은 사진은 찍을 수 없을 것 같고, 아무튼 뭐 산책을 겸해서 사진 촬영을 겸해서 오늘 저녁 산책 아주 행복했습니다.